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선에 있는 두이봉에 왔습니다. 여기는 단곡 계곡 상단에 있는 단교 2교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주차장에서 등나무 쉼터가 있는 요 옆으로 해서 다시 도로로 내려갑니다. 주차장 밑에 도로입니다. 저희가 저 도로 따라서 올라왔고요. 여기 오시면 단곡 2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내비 치실 때 단곡 2교를 치고 오셔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으로다가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길 따라 일단 좀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이 9시 52분입니다. 예, 여기는 수질 검사를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물 보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멘트 포장길 따라서 한동안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한 900m 정도 오니까 여기도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멘트 인도길이 끝나서 잠깐 오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두이봉에 3km가 넘어요? 여기서 얼마나 넘어요? 여기서 3km가 넘어요? 네, 여기서 두이봉 3km로 나와 있습니다. 산길을 한 300m 정도 올라오시면 아까 헤어졌던 임도길을 다시 만납니다. 임도길 따라 잠시 또 진행을 합니다. 등산로 아닌 표시가 있는데 길은 선명합니다. 아, 요 임도길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는데 유리 가면 아주 빨리 찔러가거든요. 그래서 윤리들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 따라 오시다 보면 우측이 좀 전에 등산로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고요. 산행 코스는 인도길 따라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좌측으로다가 계속 찔러가는 길이 있긴 있네요. 등산로 아니라고 써 있는 곳에서 그냥 직접 오는 것보다 인도길 따라 돌아오시면 뭐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고요. 한 20, 30m 정도 돌아옵니다. 임도길을 완전히 벗어난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이렇게 길이 산 옆구리를 타고 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산길입니다. 여기 두이봉은 철쭉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이 철쭉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철쭉하고 겨울 눈산행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는데 약초가 많다는 소문 듣고 약초꾼들이 많이 몰려들고 흰마니들이 막 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아마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2.1km 지점입니다. 감로소 센터입니다. 식수가 부족할 땐 여기서 보충하고 가는데 내려오는 물량이 아주 현찮습니다. 다시 임도길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아라리 고개입니다. 우측에 심야한 길이 있는데 잠이원역에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잠옥골로 해서 민둥산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라리 고개는 두이봉에서 시작해서
중념 사이로 지나가는 중념 지맥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능선 따라가시면 중념 지맥길입니다. 이리 가시면 중념 산이라 해서 곤봉 고고산, 그리고 능암덕산이라 해가지고 동강까지 가는 중념 지맥길입니다. 정상 직전에 중념 지맥 분기점입니다. 아, 여기가요? 중념 지맥이 여기서 분기해서 아까 아라리 고개로 해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는 건 두이 지맥길입니다. 두이 지맥은 한백산 밑에 거기 만항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운산과 두이봉, 그리고 응봉산을 거쳐가지고 계족산을 지나가서 영월에 동강까지 가는 두이 지맥길입니다. 두이 지맥길 총 거리는 한 48.4km 되고요. 중념 지맥은 한 36km 조금 넘습니다. 지금 철쭉은 뭐 다 지고 없지만 두이봉도 철쭉으로도 유명한 데입니다. 철쭉 보시려면 5월 말쯤 오셔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이봉 철쭉 비가 있는 정상입니다. 지금 11시 24분이네요. 고추 잡아요. 저기 한백산이 있대요. 자, 형님 한백산이야. 저 건너 한백산과 태백산입니다. 아유, 멋있구만. 예, 오늘도 뭐 조망 뭐 이 정도면 뭐 끝내줍니다. 철쭉 비 뒤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삼각점이 있는 두이봉 쪽으로 갑니다. 철쭉비 넘어서도 잠이원역 잠옷골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철쭉비 있는 데서 한 200m 정도 오시면 여기도 두이봉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는 해놨는데 여기가 두이봉은 아니고, 두이봉은 여기서 한 800m 더 가시면 삼각점이 있는데 거기가 공식적인 두이봉 정상입니다. 헬기장도 지나갑니다. 너무 많은데 찍어봐. 이거 찍으면 되네. 이거로 금방 나와. 철쭉비가 있는 첫 번째 두이봉에서 한 1km 왔습니다. 이정표 있는데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가 삼각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두이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철쭉비 세워놓은 곳, 저희가 거의 주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이봉은 정상 쪽이 두리뭉실하게 생겼다고 해서 두이봉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쪽 두이봉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워낙 뭐 좋은 약초들이 많다 보니까 약초꾼들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수많은 약초꾼들이 여기 두이봉을 찾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등산로 주변도 온갖 야생 식물 천지입니다. 민둥산역 갈림길을 지나갑니다. 여기 두이봉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산입니다. 산길이 아니고 거의 뭐 잘 가꿔놓은 정원입니다. 두이봉 주변에 민둥산하고 태백산, 한백산에 가려져 가지고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두이봉 아주 좋습니다. 정상에서 1.4km 지점입니다. 좌측을 등산 가는 길이 있는데 뭐 길이 뭐 거의 없어져 버렸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길이 계속 두이 지맥을 가고 있습니다.
숲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방에 이렇게 큰 산을 오는 이유가 예, 바로 이겁니다. 눈도 정화되고 마음도 힐링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은 한 번씩 내려오세요. 이렇게 찔기들이네. 딱 올랐으면 사진 잡아. 어머, 제가 비켜드려야 되겠네.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람 많아야 원래 좋은 거.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보는 의자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사고 자연휴양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정표 한번 볼까요? 예, 이정표도 뭐 다 지워져가지고 두이봉 정상에서 2.0km 써 있습니다. 화절령 갈림길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시면 예, 두이봉 예, 최고의 자랑거리인 두목입니다. 태백산이나 덕유산 쪽 예, 주목하고 좀 틀린 점은 아, 여기 주목은 예, 키가 엄청 큽니다. 예, 굵기도 뭐 굉장하지만 키가 아주 위로 쭉쭉 뻗었습니다. 수령이 1200에서 1400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주목이 예, 세 그루가 이렇게 같이 쪼로라니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주목은 아주 나무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속이 비어 있는데 아주 속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 1200에서 1400년 정도 예, 됐다고 합니다. 아, 굉장하네요. 저 외 주목을 지나오자마자 바로 오시면 아,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네요. 예전에는 저 주목을 보호하냐고 앞뒤로 예, 막아놨던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도 가면 이게 펜스가 있거든요. 예, 지금 완전히 개방이 돼가지고 예, 모든 이들이 예,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내려오시다가 인도길을 만나서 인도길을 가로질러 내려가야 됩니다. 거리 표기는 안 돼 있네요. 바로 인도길 건너편으로 예, 건너가시면 됩니다. 인도길 지나서부터는 이렇게 돌길이 많아가지고 눈 덮인 예, 겨울 외에는 좀 걸어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도사곡 휴양림 상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딱 2시네요. 대구물이 뭐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씻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휴양림 상단부터 주차장까지는 1.4km 정도 계속 이렇게 도로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주차장 앞에서 예, 길이 갈라집니다. 우측으로 가시다가 좌측으로 건너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그냥 좌측으로 아예 건너가셔도 됩니다. 좀 전에 취사장 앞에서 우측길로 오시다가 요 끝에서 요 철다리를 건너오셔도 됩니다. 계곡물에 아주 시원하게 발 좀 담그다 갑니다.
물이 아직 너무 차가지고 아직도 발이 시려운데요. 도사국 시향님 관리사무소를 지나갑니다. 시향님 관리사무소에서 100m쯤 지나오시면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의봉 등산코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곡 계곡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철쭉군락지에서 두이봉 거쳐서 능선길 따라가다가 주목군락지로 해서 쭉 하산해서 도시고 휴양림으로 내려왔고요. 제일 많이 다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다니는 코스는 이쪽에 자면 등산로에서 쭉 와가지고 아까 제가 올라왔던 철쭉군락지에서 만나서 두이봉을 해서 다시 도시곡 휴양림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또 다른 코스는 단곡 계곡을 해서 철쭉군락지에서 두이봉 갔다가 내려와서 하산은 저 자미원 쪽으로 가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지금이 2시 32분이고요. 오늘 두이봉 산행 오늘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